또 국민 유치해도 봐. 청소 중. 되게 넓네. 오, 넓네. 이 정도만 딱 빼면 되겠네. 너무 많이 안 빼고. 이거 컷, 이거 들어가서 여기 앉을 자리면 돼. 어? 아니 이거 여기 얘 피아노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예, 예. 선 연결해. 아니 유수민은 선 연결.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찍어요. 녹아다 녹아다. 얘도 이제 곧 수정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픽스되었고 얘도 픽스, 요것도 픽스, 요것도 픽스, 얘도 픽스입니다. 12월에 비해 1월은 조금 더 단아하고 싶으란 느낌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완성된 1월 이달의 아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약돌 파츠가 들어가 있고 두 가지 컬러의 대리석 그리고 타피블랑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조약돌은 캔디스톤 거고요. 두 번째도 마블인데 이거는 이제 눈꽃이 들어가 있는 마블이에요. 호박 마블에서 조금 더 오트밀스러운 색깔로 변경한 마블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라인인데요. 요거 브로치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약간 투명해 보이는 네 번째랑 여섯 번째는 마블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귀여운 피치빛의 글리터가 바탕에 은은하게 깔아져 있고 하트 모양의 스화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심플한 웨딩링 같은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색깔 조합도 좀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저번에 하신 분 제가 동영상 올렸었는데 그분 거 아이디어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아마 요 진주 때문에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여기 중지에는 픽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요거는 블랙 아니고 약간 네이비에 가까운 블루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이거는 픽시는 안 들어있고 그냥 글리터고요. 풀스톤이랑 그리고 중간에 브로치, 그리고 엄지에 큰 빅스와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만든 디자인인데 이제 도깨비 젤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보랏빛이라 그래야 되나? 보랏빛 나는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조금 겨울 느낌 나게 하늘 색깔인데 회색빛이 많이 섞인 하늘색이고요. 픽시도 오로라 픽시 들어가고 이건 엄지 브로치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1월 이달의 아트도 10개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 뭐 살까 고민하다가 한번 사본 브랜드인데요. 지금 처음 써보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라세나고요.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주고 가셨어요. 완전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논스크래치 탑은 서비스로 하나 보내주셨고 그리고 블랙이랑 화이트 일단 이렇게 하나씩만 써봤어요. 좋으면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이달의 아트 부족한 거 조금 더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픽시도 요거 한번 써보려고 주문했고, 이것도 다 떨어져서 스톤 하나 샀어요. 지젤리 베이스 젤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공정인데, 원래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유리가 이뻐 보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부피 차지가 좀 많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좀 아니긴 하네요. 안 잠기지? 아, 이렇게 이것도 두 개 샀어요. 그리고 그냥 막붓으로 쓸 붓, 이것도 그냥 싸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카누팁? 그 중에서도 콘팁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콘팁, 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콘팁이라고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팁으로 연장하는 것들 좀 많이 찾으시길래 한번 들여놔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서 해볼게요. 이번 지름은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덜하네요. 손톱 유지력 한번 보여주시죠.